내적 치유를 통해 영성 회복을 돕는 헤븐리 힐링 레인보우 수련회가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충북 청원군 갈매산 기도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작아 청소년 수련회 준비가 어려운 교회를 위한 여름 캠프도 열렸습니다. 서울 소망교회가 미자립 교회에 어려움을 지원하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편안하고 안락한 여름휴가 대신 어려운 지구촌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휴가를 보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와의 소통 등 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인 자녀들은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온 파주 예원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찜통더위를 피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여름 수련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쉼과 치유, 영성 회복이 있는 수련회 현장을 찾고 있는데요. 은혜의 현장, 송주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유명 대기업의 임원을 지낸 강동석 집사는 지난 2009년 32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마쳤습니다. 교회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비전을 키웠고 퇴직 후 병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요양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방광암 3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한 치유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강 집사는 해마다 여름 휴가를 수련회 현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남은 인생 2막을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가르쳐 주십시오. 질병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강 집사는 이번 수련회에서 요양원을 찾는 이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된 내 나의 모습, 그다음에 거기서 그 밝은 표정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그게 아닌가 하고 가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겨온 최정순 전도사는 섬기는 교회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앞서 자신의 영적 충전을 위해 이곳 수련회를 찾아왔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많은 교회에서 20여 명의 아동부 사역을 전담하다 보니 늘 쉼과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 전도사에게 이번 수련회는 입술로만 고백하던 감사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일은 많이 하고 기도는 막 하는 것 같은데 점점 감사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드는 것 같아서 나부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적 치유를 통한 영성 회복을 돕는 헤븐 리힐링 레인보우 수련회가 올해는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를 주제로 실천하는 신앙인의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수련회 참석자들은 사흘 동안 8차례의 특강과 예배의 시간을 통해 사랑과 화해, 정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부터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치유와 쉼을 넘어 나부터 새로워지겠다는 다짐이 있는 여름 수련회. 무더위에 지친 신앙인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조림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을 위한 여름 수련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서울 소망교회가 미자립 교회에 이 같은 어려움을 돕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청소년들의 찬양 열기가 뜨거운 여름 더위마저 잊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연 청소년들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어진 은사 발표의 시간. 캠프에서 처음 만난 다른 교회 친구들 앞에서 틈틈이 연습한 춤과 노래, 드라마를 선보이고 마음껏 웃어봅니다. 서울 소망교회는 부르심을 주제로 전국교회 청소년들을 무료로 초청해 여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곤지암 소망수양관에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전국 59개 교회에서 청소년과 인솔교사 등 5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저 젊은이들이 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냥 오셔서들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자기 교회 가서 또 그렇게 잘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10년 지금 가까이 됐습니다. 캠프에는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를 비롯해 세양교회 홍종철 목사, 광교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하고 연예인 전문 트레이너로 대중에게 알려진 스타트레인 정주호 대표 등이 특강 강사로 참여합니다. 저마다의 어려움으로 자체 수련회를 열지는 못했지만 여러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모인 이번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좀 설레기도 하고 근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재밌고 예배를 많이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되게 좋고 원래 교회에서 하던 것보다 더 신나게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연설도 해줘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4명인데 원래 다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또 사정이 생겨서 2명만 해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 소망교회처럼 이렇게 많이 좀 작은 교회를 좀 배려해주고 섬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소망 캠프를 저희 이웃 교회한테도 많이 소개를 해서 이번에 또 새로 왔어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강사들과 찬양과 기도로 뜨거운 예배 그리고 즐거운 놀이와 열린 대화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시간들. 캠프에서 접하는 다양한 경험들은 작은 교회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사단법인 라이프 오브 더 칠드런의 몽골 의료봉사 활동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편안하고 안락한 여름휴가 대신 어려운 지구촌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휴가를 보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온 몽골인들에게 나눠줄 약을 열심히 분류하는 강선주 씨. 혹시라도 이상이 있을까 의료기기를 만지는 할머니를 애달픈 눈으로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는 강선주 씨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몽골에 왔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배워서 하고 열심히 하고 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친구들과의 즐거운 여름휴가를 뒤로 한 채 봉사지를 찾은 것이 전혀 아쉽지 않다는 강선주 씨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통역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몽골인 차밍 이리데 씨. 유창한 한국말로 의료진들의 통역을 도왔습니다. 한창 재롱을 피울 5살 어린 딸이 눈에 밟히지만 지구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봉사활동에 참석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NGO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다는 차밍 이리데 씨는 앞으로 라이프 오브 더 칠드런의 몽골 봉사활동에 통역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NGO 뭐 생기고 자기가 이렇게 봉사하다 이게 NGO 생기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몽골 학생들도 이렇게 한국 학생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애들 도와주고 지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몽골 학교에서 일하는 에롱게르 씨 역시 학교 방학 기간 중 통역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에롱게르 씨는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공부해 이번에 처음 통역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라이프 오브 더 칠드런 팀 직전에 몽골에 찾아왔던 한신대학교 학생 봉사팀도 도왔습니다. 애들랑 같이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의료 봉사하고 교육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들은 산과 들을 찾은 휴가는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20개 복음주의권 단체가 어제 서울 영동교회에서 사회 정의, 법과 종교 개혁을 주제로 연합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이일 변호사는 그리스도인 법률가들이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으며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률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기도회를 진행해온 복음주의권 단체들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남서울교회에서 선교운동의 반성이라는 주제로 이번 달 종교개혁 연합기도회를 엽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2017 한국 여성 지도자상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YWCA 연합회의 시상 부문은 대상과 젊은 지도자상, 특별상으로 나뉘며 창조와 봉사 정신을 발휘해 여성 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여성 지도자들에게 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 한국 여성 지도자상 후보 추천 마감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오는 11월 2일 시상식을 갖습니다.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부모와의 소통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런 장애인 자녀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파주 예원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나무를 잘라 부지런히 다듬고 뚝딱뚝딱 망치질도 해봅니다. 예원교회에서 지역의 장애인 자녀들을 위해 마련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중 하나로 5명의 초등학생들이 목공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예원교회는 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자활을 위해 2013년부터 예원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목공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판로를 개척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충분히 일반인 못지않게 조금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제 공방이 만들어진 거죠. 장애인이 전체 교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예원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통합 예배를 드리며 지역 사회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자녀들이 받는 사회적 편견과 상처를 치유하고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소풍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한테 이러는 거는 교회라서가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지금 너한테 이렇게 관심 있어서 목사님한테 끊임없이 연락을 한다. 우리 아이한테 이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일을 해요. 교회는 앞으로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장애인 전용 일터 등을 마련하고 지역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 그렇게 공장이나 복지시설이나 뭐 대안학교 이제 등등이 생겨지면 지저스타운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형성체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장애인들이 일하기 편한 곳, 재미있는데 그런 데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을 오롯이 품은 예원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청소년들이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받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구 동부교회는 지역의 중고등학교 18개 기독교 동아리를 초청한 가운데 제10회 청소년 은혜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60여 분간 이어진 찬양에 이어 꿈을 가진 청소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유수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자에게 비전과 꿈을 이루어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장료 대신 라면 다섯 봉지를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라면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배고픈 이웃이 있는 한 우리 라면 음악회 멈추지 않을 거고 수많은 이런 사랑의 손길을 배고프고 힘든 이웃들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음악회는 라면드림 오케스트라와 엎드림 앙상블 남성 합창단 등의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제22회 액츠 1318 청소년 성령 축제가 전주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청소년 선교회 대표 강희만 목사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캠프는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대전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 찬양사역자 천관훈 목사 등이 말씀과 찬양 집회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나이스크 컨퍼런스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주제로 우석대학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700여 명의 성도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대회장인 박재신 목사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며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993년 미국에서 예배 회복 운동으로 시작된 나이스크 컨퍼런스는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미래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 오는 2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원식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진광수 목사, 전용태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다일 공동체가 오는 5일 DMZ 도라산 공원에서 밥 피스메이커 행사를 개최합니다. 밥 피스메이커는 2015년 8월 출범한 민간 평화 통일 운동입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이 다음 달 18일부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복음 광고와 거리 전도를 시작합니다. 펄버트 박사 기념사업위원회가 오는 11일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묘원에서 펄버트 박사 68주기 추모식을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